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다크 모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눈이 아프니까 다크 모드를 할 겁니다. 근데 다크 모드를 하면 메뉴 같은 게 조그만 박스나 글씨가 안 보인다는 말씀이 있어서 다크 모드 잘 보이게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여기서 다크 모드로 가는 걸 알려드릴게요. 브라우저에서 크롬하고 슬래시 슬래시하고 플래그스 이렇게 딱 치면요. 여러 가지 메뉴가 뜨는데 여기 force dark mode for web content라는 말이 떠요. 만약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냥 다크를 여기 찾기에서 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얀 화면이 뜰 때는 이렇게 disabled 돼 있는데요. 이거를 enabled 시키면, 그래서 relaunch 할게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까맣게 화면이 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메뉴가 있거든요. 뭐 셀렉트라든가 딜레이시라든가 이런 게 메뉴가 있어요. 근데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까 크롬 플래그에 가서 Force 다크 모드에 가서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Selective Inversion of Everything. 이렇게 이게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 색감의 차이를 두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런치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아까 쓰던 웹사이트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딱 이렇게 네모칸 잘 크게 보이고요. 이 그거 하면 활성화돼서 딜리트나 뭐 이런 것도 되게 크게 보이죠. 그럼 네이버 많이 쓰시는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좀 떨리네요. 이거 네이버 잘안 보고 와가지고 예, 다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네이블도 하는 거, 이네이블드만 단순하게 하면 다크 모드가 강화되지만 enabled with selective inversion을 클릭을 하세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보기가 좋네요. 조금 더 키워서 보면 더 좋죠. 이렇게 또 팁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